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11월 4일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강연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생강마루에서 강연회 하니깐요. 방송 안내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방송을 계속 아침에도 하고 주말 방송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1.11%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반도체 지수 2.34% 상승, 독일도 0.73 상승. 상해 종합 지수도 0.99%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중국 PMI 지수 좋게 나오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좀 더 호전될 것 같은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를요. 미국에서 곧 판매 허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소셜 앱 회사인 틱톡을 조사에 들어간다. 자, 강경책과 그리고 또 온화한 정책을 같이 좀 쓰고 있는데요. 협상하는 것하고는 관계없고, 이거는 별도로 또 조사하는 건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장감을 조금 계속 유지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칠레에서 APEC 회의 열릴 때 1차 합의문 서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칠레 내부 사정 때문에 개최가 불가하게 되니까요. 미국의 최대 대두 생산지인 아이오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쪽에서 아마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쁘지 않고 유럽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약간 휘청거리면서 삼각 수렴 스타일로 지금 중국 시장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강하게 양봉 하나 박은 거 양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48%로 상승 마감했으니 양호하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선물 0.17% 상승 출발 예상, 그리고 나스닥 선물 0.2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강세로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0.9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9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K가 이번 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날짜 매치된다고 저번 주 중반 정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그 전략, 그 예측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20일 상승 마무리됐거든요. 요거 날짜 딱 매치만 딱 시키고 그 이후 건 밑에 또 보고 있는 거 있으니까요. 여기 20일 딱 매치됐죠. 날짜 매치되고 이번 주 초에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2018년부터 하락해오던 240일 이평선 추세 하락 추세에 이 상단 돌파 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이제 드디어 상승 전환하는 그런 초입 국면 맞이할 수 있겠다. 여러가지 전 세계의 동향을 봐도 밑으로 아주 나쁘게 예전처럼 빠질 상황보다는 이제 시장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는 권역이라고 닥터케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20일선 넘어서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빈츠님, 공주님, 영성님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필승님, 혜영,
반가 반가. 자, 포트폴리오 추천주 다 빨개요. 야, 셀트리온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퍼펙트. 그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위에서 끊고 밑에서 다시 받아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줄 안다면 중장기를 쭉 들고 간 것보다 훨씬 수익률 낮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눌림목 구간 왔으니까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전에. 자, 닥터K가 추천주 아침에 방송 올려놨는데요. KMW 120일 권역은 지지하고 반등 넣을 것이다. 주유했고요. 3일 동안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G에 대장주니까 낙폭 과대한 종목들 세일 기간 맞아서 살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들은 오이 솔루션처럼 여기서 120일까지 확 밀렸는데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 적용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도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2.25% 정도 상승했죠. 추가로 전고점 돌파한다면 9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빼고는 할 만한 자동차 메이커가 있나요? 현대차가 좀 시원찮거든요. 기아차로 충분히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관심 있어요. 카카오. 이제 카카오가 그냥 톡이나 나누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자, 핀테크 쪽으로 증권사, 보험,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멘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천드렸어요. 자, 현대엘리베이는 남북 간에 지금 경협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낙폭이 있는데요. 쐐기형 스타일이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또 자신의 훈장처럼 가져가야 될 부분이 북미 관계 개선했다라는 치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봐서는 남북 경협 물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춤했습니다만 저점 부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앤디포스 월성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6,400원 장 시작합니다. 필승님은 딴거 보지 마세요. 딴거 보지 마시고 앤디포스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거 체크하십시오. 딴거볼 필요 없습니다. 딴건 제가 볼게요. 자, 현대엘리베이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야, 아까 호가에선 좋더니. 그죠? 유플러스는 좀 시원찮습니다. 여기 거의 마지노선 가까워요. 추가 하락은 곤란하고 카카오 상승. 하이닉스 간다. 예야. 자, 카카오 이미 플러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이닉스 손해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전원 플러스. 기아차도 추가 매수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마이너스 한 분도 없습니다. LGU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자, 셀트리온 현재 매수 단가 위에 있고요. 자,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댔으니 한 19만 6천원, 7천원 꺼내면 매수 가능하겠죠. 자, 기관 외국인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세 유입. 주말간에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했다고 댓글 남기는 분 아주 극소수입니다.
안철수 버전을 그렇게 한다면 실망입니다. 비슷했습니까? 실망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공부를 하셨다, 방송을 보셨다 하시면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비트코인의 비텐트 상한가, 비트코인 완전 제껴놨었는데 제껴놔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진핑이 언급을 하는 마당에. 자,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 그죠? 여러분들, 닥터K의 시장 분석 능력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닥터K가 이 지수 맞추는 선물 옵션을 13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에 특화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말하는 족족 틀리는지, 말하는 폭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확률이 높다. 아침에 하는 이 1시간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많이 청취하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좀 공유도 날려주시고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장중 내내 카톡, 좀 전에 화면 뿌옇게 되는 거 카톡 보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장중 내내 계속 케어 서비스 하니까요. 같이 하실 분 또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은 0.65 정도 퍼센트 상승하고 있는데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1%대 상승, SK하이닉스 1.3%대 상승을 필두로 IT 전기전자 강세고요. 자동차 보합권이고요. 조선주가 요새 좀 왔다갔다 좀 했는데 오늘 강세 보입니다. 건설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통신주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않은데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티론 삼형제 양호, HLB 양호, 신라젠 양호, 바이어주 양호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 요새 불을 뿜어요. 돌아가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남북 경협도 비교적 양호, 비트코인 양호. 자,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양호. 5G는 RFHIC가 화웨이 다시 판매 허가 난다는 소식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4%대 강세. 휴대폰 부품도 강세. 전반적으로 다 강세입니다. 약세 업종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양호하니까 계속 홀딩입니다. 자, 빈츠님 매수 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카톡 날라올 때 알림 키워드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아요. 자, 시장 양호하니까요 포트폴리오 개별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이게 KMW가 완전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코스피 142억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19억 매도,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은 외국인이 582계약 매수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 들어오면서 전고점 84,000원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도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4만 3천원대. 자, 외국인하고 외국인 수급 약간 매도 우위 카카오 계속 갑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좌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홀딩. 지금 현재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남북 경협 쪽에 현대 엘리베이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일방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포스코 한번 보실래요? 포스코 이거 일방 매도 나온 거 보이십니까? 좌측 하단에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현대엘리베이 수급이 사사사살 들어오는 기관 외국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KMW 외국계 또 매도 나오네. 아 참. 자, LGU 플러스도 좀 시원찮아요. 좀 시원찮습니다.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통신주가 너무 못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죠? SK텔레콤도 그렇고 한번 통신주 쪽으로도 매수세 한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T 한번 보실랍니까? KT 완전 양쪽에서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그에 비하면 유플러스는 기관이나 외국인 한쪽은 좀 받아주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틀은 좀 매도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통신주가 별로 안 좋아요, 수급이. 그죠? 자, 다시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전환했고요. 자, 드디어 2100에 여기 저항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밀려야 돼, 오늘. 여기, 한번 밀렸던, 여기 자리. 2100 상당히 중요한 저항 자리였거든요.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뛰어넘었으면, 안착을 해야 돼요. 세게 안 밀리고. 2100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밀리면 안 좋겠죠. 자, 포트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빈츠님. 돈가지 있죠? 돈가지 있죠? 셀트리온 샀어요? 안 샀어요?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1번. 아니야? 없어? 2번. 가지고 있다. 비상금도 있죠? 비상금. 셀트리온 추가할 겁니다. 딱 대기하십시오. 돈 준비해요. 자, 개별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시장 안 나쁘기 때문에 돈 따로 빼놓을 필요 없습니다. 자, 빈츠님, 포트폴리오 운영상 어떻게 줄였다, 늘렸다 좀, 그 부분 의문 가지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가는 종목, 수익 난 종목을 여러분들 던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골고루 다 청산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걸 먼저 제껴야 돼요. 그것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뭔가 수익 나고 있는 하이닉스 이런 거 던지고, 본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수익 나고 있는 거 막 던지고 어중중하게 가고 있는 거 이런 거 막 추구합니다. 그거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수익을 챙겨야 될 만한 차익 실현 시점에 와서 그것을 조금 챙기고 나머지를 뭐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비중 조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아직까지 갈 거 남았는데 이거 플러스 나고 있다, 이거 먼저 조지고 다른 거 힘없는 거 들어가는 것은 최고로 우매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19만 8,500원, 매수 의견 딱 드렸는데, 198,500원 매수 의견 드렸는데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라 이거죠. 매수 포인트. 그죠? 눌림목에서 살 수 있다.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실시간 리딩이 이거예요. 실시간 리딩. 그죠? 그냥 얼마에서 얼마 대충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딱 보고 있다가 사야 된다. 딱 싶을 때 딱 사 하면 그때가 완전 킬링 포인트입니다. 희망. 형이 방송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사 하면 올라간 거 많이 봤잖아. 그죠? 왜? 포인트에서 사 그러거든. 포인트. 아무 때나 내지는 러프하게 얼마에서 얼마 근처에서 매수. 이게 아니라 딱 시그널 딱 나왔을 때 매수 딱 하니까 잘 간다 이거지. 삼지전자 만원대네. 형은 웬만하면 그거 던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 분명히 줬습니다. 그거 던지고 형이 3일 동안 살아 했던 KMW 만약에 샀으면, 교체했으면 거기서 손해본 것만 해도 되잖아. 자, 공개방송 아침 무료방송에서 하이닉스 의견 드렸는데, 기아차 의견 드렸는데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다 따라 했다면, 그죠? 한 명도 없어요. 손해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있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빠져나오면 돼요. KMW 추가 의견 드렸으면 그거 다 실행에 옮겼으면 손실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 싫어합니다. 잘못됐고 죄송한 것은 죄송하다 하고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또 잘한 것은, 그죠? 방방 뜨면서 또 잘했다고 막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좀 고치려고요. 닥터케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썸네일이라 그러는데요. 방송 표지 다 바뀐 거 보신 분 계시죠? 제목 바뀐 거 보신 분 계시죠? 저 마케팅 관련 영상들 좀 보고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대대적으로 주말에 그런 작업들도 좀 했고요.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야, KMW 왜 이래 이거. 야, 참. 진짜 흔들림 심한 것 같아요. KMW가. 그러나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빈츠님 돈 있어요? 필승님 돈 있어요? 필승님 조심해야 돼. 요 앤디퍼스 조심해야 돼요. 처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추가 상승합니다. 코스피 0.93 가고 있고요. 코스닥 0.84%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돌았습니다. 조건도 말씀드리잖아요. 조건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위로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가네요. 그죠? 강하게 갑니다. 선물도 1200개 들어옵니다. 닥터케이 주식상처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좌지우지하네. 그냥
혼자서 갖고 놉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 11월 23일 날 핵심 액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3시간짜리 강의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 자, 서울 경기 지방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라.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6좌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맛보기 보여드리죠. 자, 책 원고입니다. 그냥 뭐 흔히 여러분들 강연회 장에 가시면 뭐 서너 페이지짜리 대충 뭐 경기 동향 전망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아 회원 가입하라 그런 거하고 달라요.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120페이지짜리 강의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갈 겁니다. 금요일에 현대 매수했고, 조금 전에 셀트리온 추가하라는 건 추가하셨어요? 지금 코스닥이 어디가 가고 있는 거야? 코스닥이 어디가 강세지? 어디 할거 없이 다 골고루 강세입니다. 바이오가 비교적, 아, 그 중에서도 강세. 5G가 약세. 소부장, 반도체 장비 쪽 비교적 강세. 코스닥은, 아, 코스피는 골고루 상승세. 뭐, 하이닉스는, 그냥 가만 내비두면 돼요.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가만 내비두면 돼요. 필승님 보고 계시죠? 이거 앤디소프 보고 계시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6400은 깨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미련과 욕심, 후회, 이런 거다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 원래 얼마였는데, 어저께만 해도 얼마였는데, 이런 거다 버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이닉스 2%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양호하고요. 셀트리온 살수 있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호.
8% 빠진다, 8%. 이거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우리 팀원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들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선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띠 한번 그대로 내릴 꼽힙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길 비는데, 바라는데, 꼽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크게 꼽히고 난 다음에, 푹 빠집니다. 그죠? 케이엠더블유 진짜 그거 시기하네.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제가 일부러 깐죽거리려고 하는 이야기 아닌데 여러분들은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거 그죠? 이왕 가지고 계시니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종목 안 한다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마음속에 다지십시오. 이거 얼마나 등락이 심합니까? 그죠?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선수급 아니면 할수 없는 종목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등락이 심하거든요. 판단을 제때 못하면 그냥 하면서 다 두드려 맞아요. 자, 미국 선물시장 체크해 볼게요. 0.17, 0.21% 상승 양호.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란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때문에 도움 많이 됐다. 내지는 닥터K에게 후원하고 싶다.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큐리는 요새 부서를 바꿨냐? 전혀 아침에 들어오지는 못하네. 녹방은 조금씩 보던데. 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또 유료방에서 뭐라고 이야기 나왔는가 하면 하이닉스 좀 줄이고 셀트리온 추가할까요? 이러거든요. 노! 그랬습니다. LGU 플러스 줄이고 이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 삼지전자 때문에? 희망? 눈치 있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화면이 막 바뀌면 뭐 때문에 바뀌는지 눈치 있는 분은 아시죠? 거기까지. 너무 대놓고 다 이야기해드렸어.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유료방 회원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원들이 너무 신사라서, 그죠? 그런 거다 감안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조금 보호해드릴 거 보호해드려야 되겠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5G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 요 올라가 헤딩하면 밀리고 뻔하잖아. 헤딩했을 때 조금 끊어냈으면, 그지? 여기 헤딩했을 때좀 끊어냈으면 손실폭 많이 없잖아. 너 단가가 11,000 얼마잖아. 우리 11,000원까지 왔잖아, 거의. 18,000원이네. 그게 여러분들 본인이 되게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거 손으로 머리 생각한 거 손으로 다 실천하죠. 준고수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손으로 다 옮기잖아요. 준고수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기술인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심리입니다. 심리. 여기 우리 지금 그죠? 희망이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속상한다고 머리로는 손절인 거다 하는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비단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승패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응. 싫어요는 꾸준히 돌러오네. 바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 지 혼자 싫으면. 참, 아이.
LGU 플러스는 손절했습니다. 아닌가, 손절해야지. 손절하고 셀트리온 추가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KMW 요 반등권이다 생각하고 추가했거든요. 시원찮은 거 제끼고 잘 갈만한 거 교체 매매. 셀트리온이 확실히 조금 조정권이긴 조정권 맞아요. 강하게 팍 못치고 가긴 못치고 가지만 여기 일봉으로 보면 241건 여기 일단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쳐져도 여기 60일권 있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조정받는 거 용인할 만합니다. 크게 부담 없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팀원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뭔가 하면 옛날에 보면 던져라 그래도 안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던져라 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뭐 98% 이상입니다. 단기간에 나중에 돌아보면 쓱 돌아오는 경우 있어도 손절할 건 손절하고 비중 많이 실려있는 하이닉스하고 카카오는 계속 쭉쭉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야, 근데 KMW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이 4일이죠. 내일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 일단 코스피 0.86% 상승,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선물이 2,600계약 사 들어옵니다. 양호 코스닥도 0.79% 상승. 양호 하나, 수급은 좀 별로예요, 현재. 자, 이렇게 갭 상승했으면 처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처지고 일단 잘 가고 있으니까 양호. 코스닥도 비교적. 여기 안 깨면 더 양호죠. 자, 엄청난 흔들기 한번 나왔다. 한번 신나게 흔들었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서 털고 나간 사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밑으로 처져서 시작합니다. 1162원. 자, KMW도 살수 있댔습니다. KMW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됩니다. 반등권이에요. 자, 기아차 저항권 43,000원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저항권 조금 틀어막혀 있는 상황. 하이닉스 열립니다. 위로 전고점 인근까지 다 왔어요. 안 던집니다. 이거 초강세예요. 하이닉스 데리고 갈 겁니다.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하이닉스를 끌고 가면서 시장 올라갈 겁니다. 주도주입니다. 하이닉스가 카카오 주도주로 했습니다. 안 밀려요. 돌파했습니다. 전고점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하이닉스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돌파입니다. 돌파. 그죠? 신고가 오늘 넣어 보겠습니다. 예야. 가는 거지 그러면. 그죠? 안 던진다 그랬어, 분명히. 더 가요. 더 가. 9만 원까지 갈수 있어요. 오늘 외국계 막 들어오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시총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기아차도 여기만 돌파하면 문제없고, 카카오 이딱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 밀리잖아. 왜안 밀린다? 이거 기관 외국인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뭐하러 밀립니까? 어떻게 밀립니까? 저렇게 사들어오는데. 다시 앞전 고점 14만 5천원권 돌파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 홀딩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밑에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사고 있는데 올라와. 셀트리온 여기 121 지지하고 있잖아. 이 밑으로 이번엔 안깰 거예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밑으로 확 문, 어떤 때처럼 앞전 전처럼 여기처럼 올라가는 척하다가 확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번엔 안 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 밀릴 거라고. 밀려도 20일 안깰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시장이 달라요, 시장이. 바이오에, 지금 현재, 바이오에 지금 업황도 다르고, 그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만 딱 지키면 돼. 여기 정도만.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린 이후에 밑으로 안 내려와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아, 2플러스 내려와. 짜증나. 아.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못 눌렀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여러분들,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상기님 반갑습니다. 야간 방송 안 하니까 잘못 뵙죠, 그죠? 야간 방송 조금 더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벽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야간 방송도 좀 해야 돼요. 그죠? 상기님이 삼성전자 갖고 있죠? 저 머리 좀 좋은 편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큰일 났으니까 다 던지고 나오라 했습니까? 추가 매수 밑에 밀릴 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다면 플러스. 그죠? 이때 5만원권에 해라 할때 그때 딱말 듣고 했으면 퍼펙트. 야, 머리 좋다. 한번 딱 들어왔는데 그거 다 기억해. 그죠?
자, 기아차도 갑니다. 기아차도 가요. KMW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여기 지지권이거든. 닥트케이가 줄 친한데 잘 보십시오. 크게가 지지장입니다. 크게 가면 희한하게 움직입니다. 희한하게 움직여요. 크게 가면 지지권입니다. 살 수 있어요. KMW 살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 KMW 제끼 놓고 간다고? 야, 시총 4위인데? 시총 4위인데 4위? 5G에 완전 주도주인데? 살만하다. 이게 잘 기관에 미친 듯이 싹쓸이 하는데 뭐 14만 7천 원이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가는 거를 못 이게 들고 가야 되는데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홀딩 잘해야 됩니다. 홀딩. 그죠? 이것도 볼린저 밴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확장됐죠? 수축됩니다. 이렇게 수축. 수축이란 것은 뭡니까? 확장이란 건 뭡니까? 확장은 추세 쪽으로 한번 터진 걸 확장. 수축은 뭡니까? 조정. 조정.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단기 박스권 돌파 시도 놓은 겁니다. 단기 박스권 돌파 시도.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 뭔가 하면 확장됐다 수축. 이제 수축되고 터지려고 하는데 어디로 터진다? 위로 터지려고 하는데 던질 필요 없다 이거죠. 던질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달라요.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내에 30% 캔 룰.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중한 종목이 그 시총의 30% 차지하면 추가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룰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상기님은 조절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로 갈아타십시오.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이평선하고 붙었어요. 확장될라 할 겁니다. 확장. 이평선이 이렇게 뭉치면 확장될라 그럽니다. 이제 뭉쳐가 이제 확장 초입이에요. 한번 빵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치 가져간다? 9만 원 목표치 가져갈 겁니다. 9만 원. 그죠? 적당히 비중 교체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일단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분다 1번 눌러, 예야!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룰에 걸려가 못 사는 상황 되면, 기관 외국인 일로 들어오냐 말이지. 오히려 하이닉스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삼성전자 못 사니까 그럼 하이닉스로 질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한 예측들을 그리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계속 많이 많이 자꾸 작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내가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매매일지는 다들 적고 계십니까? 매매일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잘한 점, 못한 점, 시장의 상황 이런 거 그죠? 적어놓으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노트, 대학 노트 한권딱 사가지고 책상 옆에 딱 놔두고 그렇게 메모하십시오.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메모입니다. 말 그대로 메모.
현대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시장 위로 띄울 기세예요. 이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했습니다. 갭으로 탁 띄워놓았어요. 이제 위쪽이에요, 위쪽.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니까. 외국인 선물 3,400개 들어옵니다. 닥터케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9월 중순 이후로 3만 계약 가까이 샀다가 만 계약으로 확 조지면서 흔들흔들 시켜놓고 대번에 끌어당기는 것은 밑으로보다는 위로 외국인은 방향을 보고 있다. 맞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간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맞네요.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지수 좌지우지한다. 맞네요. 그죠? 야, 코스닥 날라간다. 1%대 0.95. 양대 시장 날라갑니다. 파이어! 자, 포트. 정리할 거 정리했고, LGU 플러스 정리했고, 나머지 갈아탔고, 갈아탄 거산 거, 올라갈라 폼 잡고 있고, 노 프라블럼. 카카오 던질까요? 뭐하러 던지냐 이야기했고, 잘 갈라 폼 잡고 있는데, 그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고요. 시장 양호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계정 상황 한번 좀잘 챙겨 보시고요. 일본 계정 상황 한번 잠깐만 챙겨 볼게요. 일본 계정 상황 안 보여주네. 넘어가고요. 자, 미국 선물 마지막으로 한번 챙겨 보고요. 미국 선물 뭐 그만 양호.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한1%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IT 전기전자 앤드 어느 권역할 것 없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골고루 상승세 시현하고 있다라는 즐거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